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성경의 핵심 요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조치를 해놓는 거예요. 형상은 모양과 실체를 얘기합니다. 모양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모양이 뭐예요? 모양. 그래서 장갑, 예를 들어서 양말. 장갑은 실체인 손을 집어넣어서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 양말은 발을 담으려고 하는 게 양말.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 우리로 표현하면 집.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만 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한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많으면 뭐 100여 명 정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지. 아니, 75억의 인구 속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75억의 인구 속에 지금 같이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영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기독교를 제대로 하려면 영의 세계를 가르쳐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그 말씀이 세 가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영의 세계를 밝히셨어. 그 전에는 구약의 잠언을 보면 전부 마음만 얘기해서, 마음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 그때는 영의 세계를 밝히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을 가르쳐주고 있어. 하나님의 영, 성령, 마귀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영을 받고 산다? 마귀의 영. 자기는 몰라. 지금 누구의 영을 받고 사는지도 몰라. 왜 영과 혼을, 육을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핵심을 가르쳐야 돼. 핵심을. 이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은, 어떤 분이 그래. 목사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게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야. 야, 내가 그래서 권사님, 네 인생 네가 사는데 내가 왜 간섭하냐. 네가 산다면 너무 좋은 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 내가 살다가 그냥 끝내면 뭐 원은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야. 기왕에 영의 영향을 받고 살 바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천재모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주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 말씀을 떠나고 하루 찬송을 안 하고 하나의 새끼 밥을 안 먹으면 못 못 먹어. 마귀가 주는 건강 불량품만 먹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것만 가르쳐줘. 너무 본인 할 필요도 없어. 네 부모한테 잘하라고 해. 남편은 나하고 잘하라고. 난 처음에 부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아내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못하면 내가 그냥 놔두질 않아.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집사라고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 엄마한테 하는 게, 그게 목사가 지지냐? 얘가 때려쳐.
그것부터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지. 쫓아내면 처음에는 듣기 싫어도 그런 쟁이 나 얼굴만 쳐다보면 마귀 쫓아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잖아. 마귀 없으면 마귀 없는 것이 낙원이야. 여러분 천국이 뭐가 천국인지 아세요? 마귀가 없는 것이 천국이야.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없으면 천국이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마귀가 없으면 그런 비교도 안 돼. 그저 날 낳아주신 아버지가 감사할 뿐이야.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거야. 숨만 쉬어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나쁜 거라면 내가 아시겠어. 그렇게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걔가 복을 받아. 아멘.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니까. 그거 시켜. 자식 하버드 대학? 물론 저는 욕망이 많아서 시켜요. 하버드 대학 가라고. 뭐 하버드 대학 가다 보면은 뭐 그 다음 대학은 가겠지. 그래서 야망과 소망은 주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도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천군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어. 아멘. 여러분 옆에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여기 있어. 부모 옆에 있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임 목사 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천사가 들어. 저 사람 아멘했어. 아멘했으니까 천사가 뭐 줘야 되잖아. 열매를 줘야 되잖아. 생명의 말씀을 주든지 축복을 주든지 그거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뭘 불러?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마귀가 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보다도 열 배 센 더러운 마귀 와라. 그 고통 좀 더 받게 만들라는 거지. 내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이건 새 성도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오래된 권사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교육하는 네 가정에 우환이 있냐? 환란이 있냐? 고통이 있냐?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부부관계 도장은 안 찍어. 여러분 부부관계 도장 찍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 부부가 또 어렵고 힘든데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부간의 마음까지 안 맞으면 그 누가 더 자식은 그런 부모 속에서 뭘 보겠어. 딸은 다시는 내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마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은 그럴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지 다시는 저런 여자하고는 내가 안 갈 거야. 애들 마음속에 그러고 있어. 여러분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제자들한테 바른 얘기하는 것도 다 좋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낳아준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너희 무식이 난 보는 대로 하니까. 요즘은 저 우리 저 이삭이가 지 할머니한테 그런대요. 할아버지한테 좀 할아버지가 심심하고 그래서 놀아주라고 엄마가 얘기해서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는 자기하고 안 맞는다. 내가 놀아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놀아준다. 아니 가위바위보로 하자 그래.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어. 아니 이거는 이게 이기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기고. 근데 지가 엉뚱하게 해놓고 지가 이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눈치를 맞춰주고서 너 이쁘다 그럴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지. 생각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얘보다는 얘가 이기는 거고, 얘보다는 얘가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니까 한참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더라. 할머니한테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지가 놀아주려고 하는데 못 놀겠대. 수준이 안 맞았어. 지 수준이 안 맞아. 내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세 딸이 외제차를 타고 처음에 외제차를 타고서 지가 몇 번 얘기를 해. 지 엄마한테 2,000불 주니까 엄마 끌어서 아버지 꼬셔달라. 외제차 사게 해달라.
스포츠카를 타다가, 아, 미국에서 스포츠카 타면 지금 할 일이 출퇴근하는데 한 5분이면 가는데 무슨 스포츠카 같은데. 안 돼, 안 돼. 나를 이제 뭘 먹이려고 이제 딸이 붙여가지고 하려고 매일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노어였어. 걔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아무리 마음에 드는 딸이라도 성경에서 또는 이 상황이 안 맞으면 무조건 노라. 난 일편단심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상황에 따라 놀아. 얘가 돼도 좋고, 돈 주고 얘도 좋고, 대도 좋고. 나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건 되는 거야. 원칙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10년, 20년을 지나다 보면 저 담임 목사가 원칙이 있어. 여러분, 공조직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누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만 형평의 원칙과 존재. 그래서 군대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낮은 자, 불쌍한 자, 그거 함부로 대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그 다음날. 교회도, 군대도 마찬가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자. 교회 목회를 할 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가장 힘없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거기에 담임 목사가 항상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편이 되어주고, 강자는 낮추게 하고, 약자는 높여주는 그 절차가 목회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군대도 그렇게 해왔지만, 교회도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모든 욕을 할 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다투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군대식으로 부대주의하고 거기는 사회식으로 해요. 싫은 얘기 성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 싫은 얘기 안 해서 자율적으로 말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잔소리 안 했는데. 이거는 이래도 안 고쳐주고 저래도 안 고쳐주고 한 번은 성기를 내야 내가 이렇게 성기를 낸다는 걸 성도들이 알아야 고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요 독자들이 다 죽습니다. 맞아주고요 맞아주고 그럼 그 한 번 해병대 들어와서 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맞아 죽었다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건 지휘관이 진급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나는 아들도 못 낳는 아들이 군에 와서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전 그런 날은 대대 전 장병을 데리고 가서 장례식에 같이 갑니다. 가서 오열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부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는 군기 잡으려고 병장이 상병 군기 잡으려고 한마디 던진 얘기고 군대 기합으로 빠따한테 친 거지만 상대는 죽었다는 게 죽었어.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대책을 가르쳐줘야 돼. 저는요 인공호흡법을 가르쳐줬어요. 인공호흡법을 하루에 5번 합니다. 과학점열 첫 번째 한 번 가르치고 두 번째 통신병으로 그 과외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불러다 가르치고 전령들 불러다 가르치고 그저 끝발이 있는 곳에 있는 애들 부르키고 다섯 번을 인공호흡을 시켜. 왜? 네가 그런 경우에 왔을 때 인공호흡을 시켜서 죽이지는 말아라. 살인자는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그거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대대장을 하면서 안전사고 때려서 죽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핵심인가를 알고 교인들한테 마귀한테 맨날 얻어맞는 교회는 맨날 얻어맞고 이런 교회를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 이곳에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그 마귀가 와가지고 어느 사업 잘 되는 사람 지금
11조도 못 내게 하고 있다. 딱 봐야 돼. 그건 영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저건 마귀 사탄의 장난이다. 그럼 그 다음에 끊어야 돼. 그 고리를 끊어야 돼.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사람도 망신이고 딴 사람도 망신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 사람 잘못하고 교회 떠난다고. 떠날 사람은 가지고 난 얘기 안 하죠. 안 떠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해를 시키면. 그래 놓고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이런 아픔을 교회에 당하지 말라 하고 한꺼번에 교육을 하면, 마귀가 여기 건들다 저기 건들다가 아 저 마귀가 나한테도 오네,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하겠구나.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그냥 하면은 뭐 성도들이 밥 먹듯이 오는 줄 아세요? 안 와. 아 교회가 여기 한 군데야. 수많은 교회가 뭔가는 남다른 사랑이 달라야 되고, 음식이 달라야 되고, 분위기가 달라야 되고, 말도 어? 잘해야 되고, 뭔가는 찬양을 잘한다든지 각자의 개성에 맞는 뭔가를 주어야 오지. 그래서 그걸 밥만 먹고 그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뉴욕 저 뉴욕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 하고들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줄게요. 하여튼 이렇게 출애굽기 29장 46절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하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 노예 해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살려고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목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오게 돼 있어. 천사가 데리고 와 그냥. 성막과 성전.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여기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 주님의 집을 만들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입니다. 이건 모세의 찬양인데 성막을 만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포함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의미 속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을 위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축복의 구원,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임마누엘 하겠다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려는 의도도 구원의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아멘. 이게 신학교가 해석하는 영의 해석이야. 이 정도가 돼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운 데로 긁어줘야 돼.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피 흘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만나주셔. 왜 만나주셔? 절차를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마귀의 문제를 흔적 없이 다 지워야 주님이 만나주시. 죄값은 사망이요,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줄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야. 죄는 사람이 범했지만 감당하는 것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죽는 것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유지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들여보니까 거리나 개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귀를 완전히 졸업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출애굽 기간 동안에 낳은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야. 천국은 거리나 개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강렬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귀 사탄을 흔적 없이 지워내는 논산 훈련소와 같은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 점령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막이나 성전에 올리는 동일했습니다. 성막이 이동식이었다면 성전은 고정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예침했지만 너희가 홍해나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을 다 때려부시겠다고.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성전을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 그 뒤로부터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막, 성전, 예수님 성전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지금 맥락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그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전체가 증언하고 있어.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새 신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나와서 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예화를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자고, 46년 동안에 걸려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짓겠다. 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던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신령한 영적 성전이신 바로 그 성전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신령한 성전 그렇게 세우신 것,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교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위클리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위클리프를 지금 천주교에서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뿐만 아니라 부관 참시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를 뭐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구교라고, 구교라는 얘기는 우리가 작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이 성막, 성전, 예수님 성전, 우리 사람 성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는 사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WCC와 WEA와 천주교회의 구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신학의 근본으로 삼는 우리 복된 글로벌 총신대학교 그리고 우리 천국복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천년 교회사에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삼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